3월 19일 토요일 예정되었던 걸신 공개 방송은 벙커의 사정으로 인해 취소합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라며 기다리셨던 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4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세계에 계신 걸신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이게 종방 카운트다운을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아, 되게 떨리네요. 걸신이라 불러다오 방송 진행과 편집을 맡고 있는 박근홍이고요. 예, 제 오른쪽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걸신 강호 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 정말 또 우리 또 특별 게스트께서 이 제대로 정말 네. 자세가 되신 분이 오셨어요. 네. 방송 경험이 많으시다 분이. 아, 이거 네. 오늘 정말 생각지도 못한 특급 게스트 오셨고.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저는 이분이 마치 생매가 왔나? 어, 생매가 두 분이 성은 같이 드시네요, 또. 같은 본인지는 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 이분은 제가 제 영화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분의 성함은 정말 이분의 성함과 이분이 그 편집장을 하셨던 그 잡지는 마치 레전드죠. 이순신과 거북선 이런 느낌의 저게 굉장히 뭔가 역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이게 진짜 정말 신기하네요. 자 바로 소개를 이따 해드리기로 하고요. 제 앞에는 우리 또 자집사 자방고등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알파고가 한 주를 휩쓸고 간 이후에 방송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방고등원입니다. 생소한 분위기입니다. 아 이거 방송이 오늘 좋은데요. 네. 네, 그 옆에 바로 좀 박수 좀 치면서 소개하고 그러죠. 아 그러게요. 진작 그랬을 걸. 그러니까 끝나갈 때.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 또. 자 그러면 또 우리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조정훈 선생님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특급 게스트 오늘 어떻게 직함을 어떻게 제가 고칭을 드려야. 아. 일단 뭐 불세출의 영화 평론가시죠. 아~ 그리고 전 키노의 네. 편집장이셨고 네. 우리나라의 전설 같은 영화 잡지를 몇 년 하셨죠? 어 잡지를 7년 예, 만들었습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 네. 그리고 그 키노에서 무슨 로드쇼. 아 로드쇼. 아~ 네. 제가 그 소피마로소 사진을 진짜 많이 만든 로드쇼. 그리고 그 또 카페 누아르라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무슨 그 네 시간이 넘는 예술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십니다. 정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성일 감독님의 영화를 기다렸어요. 아 바로 지금 성악을 막 나와버렸네요. 아니 뭐 이름이 나온 김에 제 소개를 조금 더 하면 아 네. 좋습니다. 가끔 영화제 프로그래머도 하는. 네. 아 예 네. 그리고 아, 요즘에는 종종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하는. 네. 아 예. 아, 그러니까 그 저와 또 밀접한 인연이 있으시죠. 저는 또 이렇게 물론이죠. 그, 국, 옛날에 그 또 잡지 만들 때 그 호칭이 남아 있어서 계속 국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아. 국장님은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전주 영화제 1회 네. 예, 그 프로그래머셨죠. 네. 저희 형님이 그렇지. 전주 영화제 1회에 자원봉사로 출발해서 네. 전주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했던 오, 조지훈 프로그래머 저희 친형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형님과는 많이
차이가 있으시군요. 네, 형님하고 저하고 일단 몸매가 네. 네. 이거 이명박 신화에 평사원으로 출발해서 아, 그렇죠. 회사인은 맞먹는 입지전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니, 자원봉사자가 네. 프로그래머가 되는 자, 여하튼 우리 정성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박수 크게 한번 또.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정성일입니다. 아, 정말 이런 거물 게스트를 역시 아, 역시 걸신님이 어떤 섭외력이란 좀 깜짝 놀라겠습니다. 사실은 섭외한 게 아니라니까. 섭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으나 알아서 찾아와 주신.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참 띄엄띄엄 만나세요. 아, 근데 마침 오늘 그게. 네. 아, 이게 또 하늘 계시가 아닌가. 크,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 정청재 의원의 정말 나라가 네. 알파고와 이세돌 네. 때문에 시끄러운 그렇죠. 것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네. 아, 전 총선 전국에서 온갖 혼란이 벌어지고 네.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 어떡하죠? 아, 왜 뭐 백의 종군을 해? 그냥 탈당해? 탈당해. 버려. 당기해 버려, 씨발. 씨발, 그게 무슨 당이야? 그 근래 같은 년들이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에만 이상한 년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게요. 오늘 제가 민주당에 아주 족 같은 데 하나 있잖아. 그리고 그 족 이게 오늘 제가 첫 출연인데 이게 상당히 방송이 아, 세군요. 그래서 네. 삐 처리합니다. 아주 거칠고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당이 아니 김이. 동네 아파트 개모임 하는 아줌마들도 그렇게 안 하겠다. 아, 요즘 개모임도 참 보기 힘든데. 아, 참 그렇잖아도 또 우리 알파고에 나온 다음에 트위터에서 CJ에서 영화를 만든다면 이러면서 황정민 주연의 알파고 스토리를 이렇게 게시하기도 했는데 예. 그게 뭐죠? 보신 분이 없네요. 이만큼 지금 알파고는 이제 이미 뒷전이 됐다 지금. 지금 새누리당이나 지금 더민주당이나 아니면 저기 저쪽에 있는 국민의당이나 난리가 났다. 그런 당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당인데 네, 설탕의 종류인가 봅니다 국민의당. 네. 아, 그래도 또 국민의당이 또 20석을 만들었대네요. 그새 또 누가 한 명 갔어요? 정대철 의원의 아들. 아, 정호준. 아~ 정호준 의원이 그 애들은 진짜 너무 웃기는 부자야. 되게 아버지는 가고 아들은 남냐. 그러게요. 그렇게 갈라치고 이게 있다가 이게 꼭 뭐냐면 큰 아들은 그 국방군 보내고 둘째 아들은 인민군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공천 떨어지니까 바로 아들도 합류하고. 이게 무슨 배스킨 라빈스 그 회장 아들 같은 이런 스토리네요 이게 진짜. 야, 근데 오늘 유난히 오늘 정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올라올 걸로 화제를 주도하네요. 주도하고 계신데 정호준, 정성일, 범나 정 정몽주는 많이 알게. 진짜 조용하네. 여기 우리 총선 안 나오나?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네. 총선 안 나오는 모양이네. 이제 그거 한번 써 소개. 근데 이분은 총선에 안 나오셔야 뉴스가 되실 분이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면 뉴스 됐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이견 없이 그냥 나오시나 봅니다. 네. 근데 또 있잖아 또 저 전주에 정무식이 있잖아. 정동영. 참 속상한 분이죠. 좀 사람. 속상하더라. 정말 안 됐더라 좀. 사실 한동안 그것도 5.18 또 묘지 앞에가 지랄했대 어제. 예. 한동안 좀 정신 차리고 사시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힘든 길로 가시네요. 붙어먹을 게 없어서 그런 데 가서 붙어먹냐. 그렇죠. 오늘 제가 오늘 그 고속버스 터미널을 우연하게 지나가겠는데 그쪽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책 파는 가판대가 있잖아요. 거기 바로 그 인물과 사상 그 잡지에 우리 걸씨님이 바로 또 표지에 딱 나오셔서 그래서 그 인물과 사상에 나오�서 그런지 지금 오늘따라 특히 걸씨님의 입이 굉장히 강중만 선생하고 인터뷰해서 오셨나요? 자유분방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커버 스토리로 살다 보니 내가 참 그런데도 참 그렇잖아요. 제가 사왔는데 네.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오늘 뭐 사실은 마지막 전회고 그래서 딱히 저희 또 게시판 반응이나 우리 또 조정원 선생님께서 필살로 준비하신 음식의 수는 아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순이 아닌 것 같고 아니 오늘 사실 이런 네. 게스트를 저희가 언제 모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충분히 네. 물론 방송 출연료도 네. 못 드리지만 충분히 뽑아 먹고 보내드리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주 좀 사올까요? 지금 와인으로는 지금 그 우리 정평론가님의 비싼 와인 하나 깠다니까 이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우리 또 평론가로서 또 지금 거의 한국에서 영화 평론하면은 정말 대표적인 어떤 그런 평론가시잖아요. 그런 갓바더의 수준에 그렇죠. 계시죠. 그런 분께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평소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좋아하시는지. 음식을 좋아한다는 표현 대신에 네. 제가 영화 평론가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밥상에 나오면 긴장해라.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네. 그 이를테면은 여러분들께서 말하자면 이 걸신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께서 영화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밥상 장면을 잘 찍는 감독이 영화를 잘 찍는 감독입니다. 밥상 찍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네. 자, 네가 이 장면으로 들어가면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밥상인데 밥상에 일단 한번 앉혀놓으면 네. 서로 대화를 시작하면 이제 밥 먹는 장면을 서로 오가면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밥을 먹으면 절대 안 맞아요. 밥을 먹으니까. 그렇죠. 이쪽은 밥을 먹으면서 저쪽으로는 얘기할 때에 저쪽이 왠지 저쪽을 딱 받으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오가는 과정 속에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 밥상을 잘 찍는 감독들은 밥상 장면을 찍을 때 항상 얘기하다가 수저를 딱 내려놓고 얘기를 하는 장면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딱 떨어지게 주로 화를 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말이야 내려놓으면서 얘기를 시작하거나 이슈가 되는 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사용할 뿐더러 두 번째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 현장이었었습니다. 임권택 감독님 영화 현장에 딱 갔는데 밥상 장면을 찍는 장면이었었어요. 연출부들이 준비를 했죠. 미술부들이 밥상을 차려놓고 딱 들어와다 보시자마자 미술부랑 연출부 와보라고 그래라. 다 왔죠. 너 지금 김치 어디다 놨는지 봐라. 호남에서 이렇게 놓냐? 밥상에 예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상에 그 지방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부터 잘못되었으면 이 사람의 밥 수저와 젓가락이 옮겨가는 순서가 절대 맞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런 점에서 사실상 이 밥상 장면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밥상을 잘 찍는 감독이 연출을 잘하는 감독이고 말하자면 밥상의 동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밥상을 정확하게 찍을 때 거기 문화가 담기는 거고 그 문화를 정확하게 찍는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밥상 안에서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영화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밥상에 우주가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찍으면 그건 우주를 찍는 거다. 지금 사실은 제가 별 기대 안 하고 여쭤봤는데 첫 판에 너무 센 얘기가 야 역시 진짜 어디를 찔러도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정국장님이 생각하는 저 밥상 장면을 제일 잘 찍는 감독은 누군가요? 저도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망설이지 않고 호시호시엔. 호시호시엔의 밥상 장면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중국이죠. 그리고 실제로 호샤오시엔 감독님의 대표작인 비정성 씨의 첫 시작은 밥상으로 시작해요. 그 밥상에 모이죠. 그렇죠. 그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것은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 밥상 장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영화가 시작했었을 때의 밥상 장면하고 영화가 끝났었을 때 밥상 장면이 아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영화가 진행되면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근대사가 진행되면서 누군가는 고문으로 잡혀가고 누군가는 산에 올라가서 빨치산 활동하다 죽고 누군가는 고문받아서 미치고 그래서 이 밥상에 앉지 못하고 저쪽 구석에 앉아서 완전히 넋이나간 채 먹여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양조위는 마지막 밥상에 앉지 못합니다. 죽은 거죠. 그 영화를 봤는데 하나도 밥상에 생각이 안 나지? 나도 그런데 그 스토리 안에서 밥상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감독이랍니다. 근데 워낙에 유명한 또 허브 샤오시엔 감독의 팬이시잖아요. 열광적인 평론들을 남겨주셨고 두 분이 또 많은 대담을 또 하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전 저 멀리는 까지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좀 먼 이국에서 이렇게까지 자기 영화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 정말 저 제가 영화를 만들어 본 적 없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남아공에 있는 누군가가 누가 그런다면 아 남아공은 너무 머니까 글쎄요. 저도 한 대만 정도 해서 알아주신다면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아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근데 사실은 우리 정성일 평론가께서 아니 우리 걸신님과는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또 우리 걸신님과 처음 만난 것은 네. 제법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네네. 20세기에 1991년 아. 5월달 아. 둘째 주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주간까지 저녁 9시 반경에 걸신님과 걸신의 친구 한 네 분 정도가 상한 햄버거를 사들고 와서 그걸 걸신님의 친구분께서 네. 냄새를 맡으시더니 상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먹는 모습을 시전하시면서 저를 망연자실하게 만든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 걸신님을 계속 보아온 셈이지요. 왠지 제가 아는 분일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와 우리 정평론가님한테는 정말 새끼손가락만큼의 바늘 끝만큼의 잘못이라도 했다가는 진짜 평생 진짜 괴롭힘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뒤끝이 좀 오래가요. 벌써 상한 햄버거로 만드는데 아 근데 그 상한 햄버거를 들고 오신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얘기가 오갔었나요? 그때 영화 한 편을 들고 왔었죠. 영화 어떤 네. 영화요? 그 영화는 걸신님께 직접. 아 예 어떤 영화요? 네. 당시 걸신님께서는 네. 장상곤매라는 그렇죠. 네, 네. 영화패를 또 해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역사적인 영화들이 그렇죠. 만들어졌죠. 네 그 중에 한 편이겠죠. 네. 기억 안 납니까? 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예 그 작품 제목이 그 다친 규문을 아 다친 규문을 하며. 아, 당시 제가 그때 91년 아 좀 뒤일 테니까 그래도 그때 저 중학생이었는데 저도 그 영화 봤거든요. 그 역사의 영화가 여기서 이제 상한 햄버거를 매개로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 영화를 가지고 이제 걸신께서 찾아와서 네. 그 영화를 저에게 맡겨놓고 가셨죠. 어떻게 좀 해달라 라는 것이었나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우리 걸신님을 만날 때마다 저를 놀라게 만든 것은 네. 그 놀라운 변신 과정이었습니다. 변신. 그렇죠. 변신이라면. 제가 맨 처음에 만났었을 때는 물론 음악평론가셨죠. 아, 네. 그다음에 또한 그 영화의 제작자이자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했었죠. 네. 이미 그때 충무로에서 몇 편의 시나리오를 썼었고요. 명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변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음악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걸로 변신을 했고 그 다음 변신 과정에서는 다시 와인 전문가로 변신을 하시더니 오늘은 명리학 전문가 이 간극을 생각하느라면 저는 이제까지 사실 한국에서 적지 않은 유명하신 분들을 뵀었는데 네. 이 정도의 변신을 보여주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가끔 가다가 사람이라기보다는 꼬리가 아홉 달린 그래서 명이야겠지 계속 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여전히 아직도 한 다섯 개는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그러나 저는 전 그 지점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명성과 어울리지 않는 시나리오라면 뭐 에로 영화였나요? 네 물론이죠. 사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영화도 있죠. 아 이것은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입니까? 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거 저는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걸신님의 인터뷰가 하도 많이 실려서 저도 이제 지금 인물과 사상의 인터뷰를 보면서 혹시 다른 얘기 있나 하고 봤는데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이제 줄줄 외울 지경인데 영화 쪽 얘기는 진짜 좀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강중만 선생님의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라고 봐야죠. 아, 이렇게 또 디스를 사람이 우리가 저기 강중만 선생한테는 우리 전공자랑 저하고 같은 네. 아픔이 있어요.
조선일보에 글을 쓰는 진보직 지식인 명단에 강동만 선생의 표적 공천에 우리가 두 분 다 오르셨구나. 두 분 다 이렇게 걸려서 좆됐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극단적으로 달랐어요. 우리 정국장님은 아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고맙다. 나는 반응이었고 나는 이런 씨발놈을 새끼가 치는 씨발 그럼 지는 국립대학교 이 드론 정권에 말이야 군부 정권에 월급을 받고 있는 새끼가 우리 밥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 이런 개같은 새끼가 어딨어 막 고소해버릴까 보다 막 일제시대 탈선 다 질파야 야, 지부터 월급 반납하고 씨발 이런 걸 쓰라 그래. 아, 이게 뭐 그렇잖아도 또 우리 걸신님의 인터뷰 다음에 또 아 좀 왠지 한이 맺히셨나 봐요. 그때 기억이 나셨는지 바로 다음 기사가 이 강중만 선생의 싸가지 없는 진보 그걸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갑자기 이걸 왜 올리셨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픈 기억이 또 떠오르셨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한 햄버거로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시작을 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그 뒤에 걸신님과 좀 뭐 식사 자리라든가 술자리가 좀 많으셨었나요? 지칠 정도였죠. 네. 지친다면 어떻게? 상당히 지칠테면은 술자리는 앉으면 그 떠오르는 해를 봐야 되고요. 아, 예, 별자리를 네. 헤아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네. 아침 해를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는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귀가하는 그 자리였었고 음식을 먹으러 가면 좀 불안해지죠. 오. 왜냐하면 네. 먹어서 첫 입이 아니면 네. 수저를 내려놓으니까. 아. 그러면 저는 즉시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죠.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나 걸신께서는 네. 역시 바로 무시하고 네. 계산하고 나간다. 계산을 안 하신다. 계산을 하고 나가지만 그래야 욕을 할 자격이 생긴다. 예. 그렇잖아도 그때는 하룻밤에 네. 거의 한 5군데 정도의 네. 술집을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아하.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쑥쑥 나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술을 좀 못 드시게 되시면서부터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앉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렇잖아도 그 인터뷰에서 그때 성격이 굉장히 불같으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드셨던 어떤 음식 중에 그 좌불안석 조마조마 하시면서 냉면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냉면. 저분은 용서가 없으시죠. 심지어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은 입에 네. 담았던 것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릇으로. 내 혀를 망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으니까요. 야, 아니 그 정말 일본 만화에서 나오는 그 정말 그 포독스러운 음식 먹는 거예요. 아니 그 냉면집이 어디였어요? 기억 납니까? 네. 나지 당연해요. 어디였어요? 어느 냉면집에서 뱉고 나왔습니까? 어디예요, 우리가? 어느 냉면집에 소금을 추천했습니까? 이것도 우리 걸신께서 보기 드물게 몸을 사리시는. 오 그렇습니다. 심지어 강릉에서 14명 데리고 가서 고기 드시다가 네. 한 점 올리고 냄새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워서 춘천까지 가신 적도 있으세요. 그때 좀 내가 오바해가지고 나 사실은 네. 춘천이 강릉 바로 옆인 줄 알았어. 내가 막 애들 막 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 막 애들 울고 막 그러는데 춘천이 안 나오는 거야. 춘천까지 갔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당시니까 또 배고픔에 정신이 혼미지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그 냉면 좋아하시나요? 물론이죠.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고향이 평양이셨던 분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도 네. 이를테면 일반 냉면집에 가서 딱 드시면서 이건 국수구나. 오. 냉면을 그냥 참고는 드시지만 네. 그냥 국수를 먹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여러 차례였었으니까요. 근데 제 나이 또래에서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냉면 맛을 아는 사람이란 있는 것이 거의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게 늘 먹는 음식도 아니고 네. 여름 한철 그냥 잠깐 먹는 것이니까 그 맛을 딱 가늠한다는 게
그리고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었고요. 네. 그때 만난 거죠. 아, 그리고 아, 이 사람의 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혹시 사실은 이 정말 이 요즘 냉면이라는 게 특히나 이제는 평양자를 붙이기도 붙이면 이제 또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냉면이 정말 또 우리 걸신 방송에서 또 굉장히 화두였고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지금도 이제 전국의 냉면집을 순례하시면서 이 집은 뭐가 어떻고 저 집은 뭐가 어떻고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25년 전만 해도 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얘기죠. 요즘 뭐 모든 뭐 먹방 국방에서 다 냉면 마치 냉면이 좀 일종의 그 음식에 대한 관심의 첫 번째부터 네. 그런 리터머스 시험지로 미식가인지 아닌지를 뭐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 나는 뭐 어느 어디 냉면이 좋다 뭐 이런 식 얘기를 해야만 하는 사실 그때는 그 90년대 우리 초반만 하더라도 냉면은 음식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렇지 그냥 뭐 좀 익숙하다 해봐야 갈비 먹고 난 뒤에 입가심으로 뭐 뭐냐면 소위 말하는 뭐, 후식냉면 아 후식냉면 그런 것이 거의 일반적이었죠. 사실은 냉면집도 서울에 몇 개 없었어요. 그렇죠. 뭐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식중독 문제 때문에 그러지 뭐 그런 사단도 좀 났었고. 그럼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정 선생님이 제일 자주 가시는 냉면집이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 상호를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아 네. 저희는 팟캐스트라서 뭐, 네. 저는 냉면 먹고 싶을 때 제가 제일 맞았던 건 뭐 역시 뭐 걸신님을 비롯하여 많은 훌륭한 입을 가지신 분들이 이 집이 베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나 저는 필동면옥이 제가 편하게 먹는 집입니다. 참고로 저희 걸신 원의 PD였던 박수정 PD도 나이 서른이지만 저도 필동면옥이 굉장히 기복이 있지만 네. 필동면옥이 컨디션이 좋은 날은 네. 을지면옥보다 맛있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네. 기복이 있다는 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날은 가면 이런 얘기 정말 해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날은 가면 딱 첫 젓가락 먹는 순간 망했다. 근데 어떤 날은 주방에 딴 사람이야? 이런 느낌일 바뀌었나? 정도로 커서 그렇다고 또 다음번에 가서 또 그 맛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 집은 그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만드는 게 아닐까 싶죠. 그러게요. 굉장히 정말 인간적인. 사실 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웬만한 블로그에 다 써 있습니다. 아 네. 필동면옥은 기복이 있다. 이제 벌써 그렇군요. 엄청난 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었군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정말 무슨 그 입시 준비하듯이 사람들이 필동 기복 이런 식으로 우레오 원조 이렇게 써서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네. 공식 질문을 하나 드려야죠. 아 그렇죠. 네. 아, 조정 선생님께서 한번 주시죠. 그 정성일 선생님의 인생에 정말 소울푸드라고 할 만한 음식이 있다면 예 소울푸드라고까지는 말 못하겠고요. 하지만 딱 먹는 순간 정말 맛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다시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했었던 건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그 중국 감독을 따라서 한겨울을 떠돌았습니다. 윈난 전체를 떠돌았습니다. 그 감독과 함께. 근데 네. 아마 아시겠지만 윈난이라는 건 남북한을 합친 한국을 네 개를 넣으면 윈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 큰 거죠. 이를테면 윈난에 들어가시면은 무조건 쿤밍공항에서 내려야 되고 쿤밍공항에서 맨 북쪽까지 올라가면 저퉁이라는 데가 있고 맨 아래로 내려가면 라오스 국경 근처에 멍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시속 120을 그러니까 제가 쿤밍공항에서 내려서 자 우리가 가는 데가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자 감독이 얘기하기를 아니 뭐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다. 차를 타고 가면 된다. 탔습니다. 시속 120을 밟고 9시간 반 갔습니다. 가깝네요. 가깝네요. 그리고 이 감독과 여기에서의 촬영이 잘 안 돼 그럼 우리 남쪽에 가서 촬영을 하자. 그 감독이 왕빈 감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아래 멍라이까지 가는데 역시 시속 120을 밟고 이틀 반. 조금 멀네요. 네. 근데 하여튼 가면서 중간에 계속 먹은 거예요. 이것저것 먹었는데 왕빈 감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윈난 지역이 음식은 굉장히 맛있다. 근데 이 사람이랑 가면서
라오스 국경 근처로 가는데 사실 그 동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 뭐 지나가던 길에 멈췄는데 감독 자신은 되게 여러 차례 갔었나 봐요. 근데 그 정말 낯설고 그 가난한 동네 쪽이지만 그 동네 안쪽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샤브샤브를 먹고 가자. 아, 샤브샤브. 네, 샤브샤브를 먹읍니다. 훠궈죠, 그게? 아, 그렇죠. 예. 훠궈죠. 훠궈를 먹는데 아, 개구리 샤브샤브. 아. 오. 근데 그 개구리를 딱 갖고 오는데 개구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개구리. 예, 그냥 양동이에 살아있는 개구리들을 갖고 있는데 딱 보더니 오늘 좋다. 오늘 좋다. 싱싱하다. 그렇죠. 싱싱하다. 애들 눈빛이 살아있다. 약간 망인자실해졌죠. 막 팔팔 끓이는 거죠. 그걸 옆에 여기서는. 아니 산채로. 아 그래서 저는 설마 그래도 뭔가를 좀 하고 늦겠지 이랬거든요. 내장이라도 좀 긁어내고. 그렇죠. 근데 좀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양동이 그냥 붙는 거예요. 우와. 거기에다 그냥 붙는 거예요. 튀어나오고 난리죠. 근데 아니 뚜껑도 안 덮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튀어나오고 다시 손으로 잡아서 집어 던지면서 뚜껑을 누르면 막 친 거 아니에요. 흥덕흥덕하고 그 소리. 근데 그 소리를 모두들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거. 저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는데 홀이 나가겠다 정말. 그냥 어떻게 그냥 먹어? 입을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으로 삶아서 그 자체를 끊어가지고 그 역시 제가 처음 보는 소스를 말하자면 그 밥그릇처럼 큰 데다가 소스를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찍어 이 수준이 아니라 크서 이렇게 넣어서 휘저어서 뭐 그런 정확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미 침을 삼키고 계세요. 그러더니 정말 잠시 후에 소리가 딱 잦아드니까 감독이 이건 너무 익으면 맛이 없다. 너무 익으면 질기다. 뭐 그렇죠. 모든 샤브샤브의 본질이 있죠. 너무 익으면 뚜껑을 딱 열고 그거를 옆에서 따로 끓인 국수 면발하고 섞어서 그 안에 섞어서 개구리와 국수 면발을 그렇죠. 그냥 씹어 먹는 거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고 어떡해요? 이제부터가 드라마입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나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었어요. 근데 딱 앉아서 다들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먹을 세라 챙겨서 막 이래서 먹는데 그 긴 길을 왔기 때문에 너무 일단 배가 고팠고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먹어야지 견딘다 해서 거기 국수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감독이 아 이게 잘 익었다고 나한테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는 건 예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입을 그냥 베어 물어 이거는 속으로 그랬어요. 이건 탕수육이냐 탄수육이냐 이렇게 씹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형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머리부터 다리까지. 물론이죠. 첫 입은 딱 다리, 씹었는데 다리 쪽으로 드셨나요? 아, 물론이죠. 진짜 너무 맛있어. 딱 씹었는데 식용 개구리인 모양인데 그 무슨 개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념의 독 양념이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양념이었고 그 양념 맛 자체가 그 섞어놓은 게 그리고 이 라오스 국경 근처로 내려오면서 그쪽에 밀가루가 되게 맛있대요. 실제로 되게 맛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국수들이 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걸 딱 먹는 순간 아 내가 내 인생의 음식을 먹었구나. 정말 아 그래서 심지어 올라오는 길에 그 집을 안 가냐고 제가 물어봤다니까. 그 집 안 들리냐? 안 들리냐? 거기는 안 들리냐? 그들의 오는 길이 다르다. 다시 원래 그 자우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근데 그거는 볼 때는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 컸었는데 그것만 극복하는 순간 신세계가 그거는 정말 아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거. 근데 그게 그쪽 지방에만 있대요. 중국에서 딴 데 가면 없대요. 그러니까 그쪽 개구리만 그게 되나 봐요. 그럼 내장이나 이런 것도 그냥 같이 다 같이. 근데 거기서 막 물이 배어 나오고 이런 맛이 진짜 오묘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굳이 기존에 저희가 알만한 맛과 비교를 해준다. 못 먹었어요? 못 먹었죠. 어떻게 먹어?
기존의 맛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 그쪽 지역에 갔었을 때 주로 먹었던 게 그 라오스 국경 근처로 가는 음식들하고 티벳 지역 음식들. 티벳 음식들도 되게 맛있었어요. 향만 견딜 수 있으면. 향은 좀 사람에 따라서 힘들 수 있는 맛인데 제가 의외로 그 향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었을 때 중국 사람들도 약간 이걸 먹네 이런 표정을 졌었어요. 하여튼 정신을 많이 쓰니까. 네, 그쪽 남쪽으로 가면 근데 뭐 말하자면 인생의 음식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그게 지금 가장 기억에 듣자마자 바로 그게 떠오르네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꼭 드시고 싶으세요? 네. 근데 지금 뭐 그 동네 자체도 낯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집에서 해 드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개구리가 문제겠죠. 그리고 그 향신료 이런 것들은 뭐 불가능한.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실 뭐 우리 전에 걸신님께서 낙지를 뭐 끓이지는 않으셨지만 다라에다가 놓고 드셨지만 이게 개구리는 이거는 좀 동물학대 이게 좀 가깝지 않나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개구리를 먹잖아요. 네. 먹죠. 개구리는 먹어본 적 없어요. 아 우리나라 드셔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네. 우리나라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양꼬치 집에 가면 개구리 튀김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달리 개구리 튀김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반신 위주로다가 주로 튀겨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맛은 뭐 닭고기랑 비슷한 맛이 나고 고소하고 맛있는데 뼈까지 오도오도 씹어 먹으면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걸 매우 리얼하게 그냥. 통째로 대가리부터든 다리부터든 그걸 씹어서 국수와 같이 네. 약간 먹는 동안 제가 에일리언이 된 느낌 몬도가네 우리 아까 조장훈 선수의 질문을 우리 종국장님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셨는데 조장훈 선수의 질문은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인생에서 제일 뭐랄까요 자신에게 근본이 되는 음식, 소울푸드라고 해요. 고향의 음식, 네. 영혼의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건가? 지금 말씀하신 개구리 샤브샤브는 내 인생의 음식, 내 인생의 음식이고요. 중국 영화 버전의 음식, 잊을 수 없는 음식이고요. 방화 버전으로는 비크린 투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한테는 게장. 아 게장? 제가 간장 게장. 네. 아 갑자기 좀 가슴을 졸였습니다.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 게장국 때문에 또 아, 네. 좀 설랑설레가 있었거든요 방송에. 아 그렇군요. 얽힌 이유가 있으신가요 게장? 또 평양이 아버님 어머님 평양에 보시면 그 우리가 말하는 게장 그렇죠. 멍멍탕 그게 사실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간장게장. 간장게장이요? 간장게장은 이제 남쪽 음식인데요. 아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서 저를 데리고 제가 그 시절에는 국민학교 부르라고 부르던 시절. 아, 네. 그 잊혀지지도 않네요. 졸업식 때 저를 데리고 가서 그 게장 뚜껑에다가 밥을 비벼서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정말 정성스럽게 하셔가지고서 이걸 이제 먹어라 하고 이상하게 아마 저희 아버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음식이었었어요. 근데 일단 이게 뭐지 하고 먹고 있었고 그걸 비벼서 딱 주셨는데 그걸 떠먹는 순간에 그 이후로 저는 사실 간장게장을 먹을 때 그 순간이 떠오르고 어머님이 떠오르고 저한테는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그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제가 마음이 좀 쓸쓸해지면 먹는 음식 따뜻해지고 먹으면 네. 왜냐면 이제 어머님이 그런 걸 해주실 수 있는 연세가 훨씬 더 지금 지나셨고 뭐 그러시니까 네. 저한테는 고향 같은 음식 사실 느낌상 이 간장 게장은 사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어머니께서 나는 게장을 꼭 드셔야겠다 이 영화에 졸업식 좋아라고 이날 이벤트를 이용해서 근데 그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이 또 아드님에게 전해 지셨는지 그걸 맛있게 드셨네요 또. 그렇습니다.
게장. 어, 굉장히 또. 근데 뭐 또 내친 김에 그러면 선생님이 게장을 드시러 가시는 식당이 혹시 있으세요? 어,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 뭐 역시 또 잘 떠오르진 않지만 네. 어, 공덕동에 있는 오, 네. 금이 가깝네요. 예, 예. 공덕동에 있는 집인데 어, 그 집 게장이 저는 제일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뭐 관광객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그 집에 좀 특히 뭐 마포 쪽은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게장은 또 일본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나는 이거 한 가지는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은 혹시 그런 음식은 있으신가요? 매일 먹어도? 응, 매일 먹어도 나 이건 안 질린다. 예를 들어서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냉면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냉면이다. 네. 근데 사실 그런 음식이 잘 없긴 해요. 그거야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네. 막한 밥에다가 아. 김 싸 먹는 거. 아~ 그 생김과 바른 김이 있는데. 그런 생김이죠. 어디서 바른 김? 간장 간장에 찍어 드십니까? 그렇죠. 아, 간장으로 혹시 초이스 하신다면.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말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막한 밥에다가 딱. 나는 내가 들어본 그리고 실제로 실현해본 네. 어, 생김에. 간장 양념의 최고봉이 아 충남 당진에였던 그 이런 바 유지의 집안에서 먹는 방식인데 어 충남 앞바다 나는 이제 석굴 작은 굴 있죠 예. 이 석굴을 말립니다 네. 말려요 네 말려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서산시장 가면 이제 이 석굴 말린 걸 파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 석굴 말리면 되게 잘 텐데. 그렇죠. 이만하죠. 그의 새끼 손톱만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것을 집에서 담근 조선 간장에 끓여요. 오, 끓이는. 네. 여기에 석굴 말린 석굴을 좀 넣고 그리고 청양고추를 조금 썰어서 한 개 정도를 썰어서 넣고 파라락 끓입니다. 파라락. 오래 끓이는 것도 아니야. 아하. 파라락 끓이고 바로 딱 불에서 이 냄비를 빼내가지고 아낌없이 간의 내용물을 버려 간장만 남기는 딱 거예요. 남겨요. 그리고 그 간장의 종지에 그 간장만 담아서 소송에 딱 넣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정말? 그 석굴에 그 말린 석굴에 그 오묘한 감칠맛 향기가 간장에 살짝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 그리고 그 아낌없이 이 나머지를 버린다는 게 이 석굴을 버린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향을 위해서. 그 향을 위해서. 이게 정말 내가 볼 때 최고의 사치야. 그래서 나는 그 서산 그 저기 부호에서 동부시장에서 아 동부시장 그 석굴을 파는 데를 찾아가지고 사와가지고 집에서 해 먹었어요. 그 진짜 있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버리셨 진짜 맛있어. 근데 난 안 버려. 석굴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역시 플루레타리아 출신을 줄 수가 없는 게 이걸 왜 버려? 막 이렇게 맛있는 걸 막 그렇게 먹더라고. 충청남도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야. 역시 또 이런 밥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본 반찬들은 역시 아가탄 밥에 김. 저도 김과 밥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네, 김이 진짜 좋은 김이어야 되는데. 그죠. 저희 어머니가 그 제발 좋은 김 해야 되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되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날 할머니 생각나서 그냥 이거 만들었으니까 맛없어도 먹어 하면서 토요일 날 이렇게 김에다가 그냥 밥을 이렇게 큰 김에다가 밥을 길게 말아서 김밥 싸듯이 안에 소금하고 참기름만 섞은 장을 쭉 놓고 말아서 그거를 이렇게 얇게 말아서 그거를 세 개씩 이렇게 주셨어요. 형하고 저에게. 네네. 근데 그 맛이 정말 그때는 이거 왜 먹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대학교 때 자취할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자방구동원님 혹시 김에 대한 추억이? 저는 뭐 김에 얽힌 추억은 뭐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술을 먹을 때 안주가 김밖에 없어가지고 김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을 많이 먹고 먹은 것 아무것도 없이 술과 김
이거 토하고 나니까 이걸 다시 말리는 김이 되겠더라고. 까맣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얇게 말리면 다시 김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석굴과 간장에 섞인 김 이게 아니라 알코올 성분 브랜드의 향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김이 될 듯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김만 먹고 토할 때는 네. 석쇠에다가 토해. 그러면 그 약간 점성분 때문에 그러네. 석쇠에 딱 이렇게 판이 딱 나면서 그대로 말리면 두 장 나온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MT 갔을 때 누가 네. 후라이팬에다가 토해놔가지고 누가 김치전 반죽인 줄 알고 그거 아침에 술 덜 깨가지고 부치고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네. 괜찮네. 아 이거 참 욕기로 간다. 근홍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뭐 특정한 어떤 김이라기보다는 저는 예전에 그 동원 양반김 이런 김들이 조미김들이 유행하기 전에 각 집에서 이제 각자의 어떤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구워서 재던 김, 예, 그 은박지 이렇게 해서 그 근데 집집마다 제 맛들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그거 의외로 부의 상징이다 그거. 아 그렇구나. 어쩐지 저희 집에서 안 해주더라. 예. 아 그래서 왜냐면 그 기름을 바르고 네. 이 갈무를 한다는 게 김 그런 그 경우는 굉장히 좋은 김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좋은 기름을 발라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한 번 안 바르잖아요. 네. 한 번 세 번 네. 두 번 세 번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 통에다가 있는 집은 있는 집의 특징이 있어. 네. 이 이제 집에서 다 김 발라서 먹을 때 네. 있는 집과 없는 집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글쎄요. 어떻게 실리카겔을 넣냐는 한 장의 김의 크기가 달라요. 가난한 집은 김 한 장의 김이 크게 작아. 아 맞다. 큰 집은 손바닥만하게. 왕따시만하게. 그래서 통이 커. 반 그릇쯤 쌀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 김 한 장이면 정말 도시락 3분의 1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 참 7, 80년대 삼김 시대라 그런지 예전에 또. 아, 지금 반응이 없어서 좀 쏴이지는데요. 김해 네. 전쟁이라 영화 쓰잖아요. 네. 귀한 분 모셔놓고 왜 그러냐. 아무튼 뭐 자 알아서 열심히 편집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아, 또 김 얘기를 이렇게 또 김 얘기. 아 그런데요, 진짜 요즘 같으면은 뭐 요즘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 버전이라면은 뭐 스팸의 흰쌀밥 뭐 이럴 텐데 아 이렇게 김 하니까 또 아 굉장히 또 예전 고전스러운 또 저희가 2년 정도 진행하면서 맞아요. 출연하셨던 초대 손님분들께 여쭤봤던 질문 중에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평론가님께서 정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역시 영화 평론가시다 보니까 말씀하신 다 뭔가 이미지들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절절하게 막 떠오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 아 제가 또 평론가라만 지켜낸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으로서 또 보다는 또 프로그램으로서 또 평론가로서 네. 사실 음악 평론가면서 같이 이제 음악 평론가 네. 영화 평론가 할 때 네. 영화 평론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알아? 영화 평론가는 해외에 많이 가. 아~ 무슨 영화제 무슨 영화제. 아 그래미 시상식 때 안 부르잖아. 그래서 형한테 안 부르지. 왜냐면 그걸 데리고 갈 사람도 없고 임진모 씨만 부르죠. 뭐. 현재 임진모 씨는 불러요? 아 저기 중계 방송 때 그래미에서 아니 저기 중계 방송 그래미로 가야지 마. 한국에서 하잖아 그건.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사실 굉장히 또 이제 나중에는 좀 촬영하시면서 이번 아마 그 아까 운난성도 왕빈 감독의 그 같은 다큐멘터리 이번에 곧 개봉을 앞두고 있대죠. 예 뭐. 개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맞습니다. 개봉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망은 늦여름쯤 이제 개봉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그 제목이 천당의 밤과 안개. 오 천당의 밤과 안개. 오 이거 좀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약간의 어떤 소개? 아 예예. 예. 제가 이 영화는 한 감독을 쫓아간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근데 그 감독의 이름은 그 왕빙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영화를 제가 처음 본 것은 21세기가 막 시작하고 난 다음 2003년도에 로테르담 영화제에 갔을 때였었습니다. 네. 로테르담 영화제에 도착을 했더니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영화 평론가들 혹은 영화제 프로그래머들 제가 전주영화제 하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만났더니 다들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왕빙이라는 감독의 철서구라는 영화를 봤냐? 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난 도착한 지 지금 6시간 됐다. 그러니 본 영화가 있을 리가 없지 않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들 이 영화만 보면 오래는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감독 이름도 처음 듣고. 그래서 캐탈로그를 받아가지고 찾아봤더니 뭐 몰랐던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영화가 그 감독의 첫 번째 영화였던 거죠. 그래서 상영 시간을 찾아봤더니 다행히도 그 다음날 이 영화의 상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테르담 영화제가 잘 돼 있는 거는 지금은 조금 변했습니다만 그때는 한 건물 안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제의 영화들을 다 상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이제 무슨 다음 영화를 계속 연이어서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 관에 이상하게 아침에 영화가 9시 반에 시작했는데 그냥 그 영화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시간표를 이렇게 짰어 하고서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봤더니 영화 상영 시간이 9시간 40분인 거예요. 망연자실했죠. 그래서 하루에 1회 상영? 네, 하루에 한 번 상영. 멋지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들어가서 영화 보는데 미리 시리즈를 붙여놓은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영화가 개떡 같으면 내가 한 시간만 보고 쌍 욕을 하고 나온다. 이건 틀림없이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신보인 거다. 그래서 맞습니다. 영화가 처음에 자막이 올라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쉔양이라는 도시에서 찍었는데 이 도시는 중국 그 철강 도시. 예, 북동부에 있는 예. 그러니까 동북 삼성의 제일 큰 도시죠. 네. 600만 정도. 그러니까 중국이 일제 강점화 시기에서부터 이제 철이 거기서 성장이 많이 돼서 철을 약탈하고 있었고 그런 다음 1950년대에 모택동의 근대화 정책 속에서 여기를 그 철강 도시로 지정을 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철을 캤는데 이것이 철강 도시라고 알려진 것까지가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고 이 도시에서 1990년대 말이 끝날 때쯤 철 생산이 고갈됐습니다. 철광석이. 그러자 중국 사회주의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를 폐쇄하니까 다 떠나라. 이 큰 도시를. 여기에 왕빙이라는 감독이 DV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이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들고 이 도시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나가는 걸 찍었습니다. 한 도시가 사라져가는 걸 찍은 거죠. 영화가 시작하면 어느 이 도시 그 눈이 오는 날 이 도시가 되게 이상한 거는 그 도시 한복판에 기차가 다닙니다. 원형으로. 오로지 2호선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기차가 이제 야외 바깥에 사이에 지상 2호선. 네. 근데 이 기차 맨 앞에 올라타서 이 도시를 삥 도는 걸 찍은 겁니다. 그냥. 보기에 따라서는 예술적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훗갓이죠. 뭐 멋있긴 하지만 너무 포무잡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심정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쭉 진행되고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영화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에서 왕빈 감독은 이 기차에 한 번 더 올라탑니다. 그때는 이미 밤이 되었었을 텐데 도시의 불이 다 꺼졌습니다. 유령도시 같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기차에 올라타서 도시를 삥 도는 걸로 영화 끝납니다. 저 이 영화를 보고 이건 무조건 걸작이다. 이 감독이 궁금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감독이 두 번째 영화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까지 아마 얘기하는 것이 이 감독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그 펌밍 중국 여인의 안대기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펌밍이라는 여자는 그 문화혁명 당시에 하방되어서 하방되었는데 성공적인 하방 생활을 한 겁니다. 모택동이 훌륭해서 하고 훈장을 줄 만큼. 그러고 나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등샤오핑이 하는 정책을 보니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맹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모택동 상을 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말하자면 숙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줄 테니까 집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감금, 가택 연금. 문제는 가택에서 계속 쓰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죠. 이 할머니 펌밍을 만나러 어느 날 저녁에 왕빙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할머니의 얼굴 클로즈업의 인터뷰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할머니의 얼굴을 정확하게 찍으면 중국의 역사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좋은 소식. 이번에는 영화 상영 시간이 짧습니다. 3시간 40분. 짧으면 3시간 40분. 나쁜 소식. 영화가 6커트입니다. 3시간. 안지만 그냥 계속 장면이 이어지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인터뷰가 끝나고 돌아가는 왕빙이 끝입니다.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이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감독을 만날 자리가 있었고 이 감독에게 그러면 당신이 찍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내가 찍고 싶다. 그러니 당신 현장에 내가 가도 괜찮겠냐. 그러자 감독이 얘기했습니다. 5초 만에 대답을 했어요. 저는 사실 거절할 줄 알았어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고 이 영화가 중국 정부에서 허락받지 않는 영화이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감독이 상관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꾸로 괜찮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감독이 대답하기를 다만 최소 인원이 가서 영화를 찍기 때문에 당신을 방어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 당신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마음에 그게 준비가 됐다면 아주 괜찮다.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예, 제가 그때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아~ 제가 지금도 왜 그런 바보 같은 대답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오기 좀 부르셨군요. 네, 그래서 이 감독을 따라서 윈난에 있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그 왕빈 감독의 작품의 제목은 광기가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고 그 영화를 찍고 있는 과정을 제가 함께 들어가서 찍고 나온 영화가 천당의 밤과 함께라는 작품입니다. 영화 저는 뭐 제가 영화를 잘 모르니까 영화 역사상 뭐 이렇게 아무래도 다큐멘터리를 찍긴 찍겠습니다. 이런 식의 시도가 좀 많이 있었나요? 다큐멘터리 메이킹 다큐멘터리인 건가요? 그렇긴 하지만 뭐 제가 처음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영화사 속에서는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영화 현장을 찍은 영화 다큐멘터리도 또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경우는 구로자와 키라 감독의 란 현장을 프랑스 다큐멘터리의 거장 감독인 크리스 마르케가 가서 찍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치면 바로 보실 수도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그럼 우리 정 감독님의 영화는 러닝타임이 얼마나 되나요? 제 영화의 상영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3시간 54분. 이래서 개봉이 불투 영화라고 전망을 하신 거였군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영화를 지금 저희 지금 정치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부터 중심으로 해서 좀 어떤 개봉 프로젝트를 좀 개봉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개봉 프로젝트를 걸신 프로그램에서 밀어주시겠다면요, 뭐 제가 매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나고 그래서 제가 아쉽군요. 하루살이 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영화가 그러면 영화는 지금 촬영이 다 끝나신 건가요? 이 영화는 작년 10월달에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올해 2월달에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고요. 걸신께서는 이 영화 보셨나요? 봤죠. 그렇군요. 아무도 보신 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군요. 이러면 또 제가 오기로 굉장히 보고 싶어지는데 이 굿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볼 수 있는지. 일단 뭐 개봉이 끝난 다음에 가능할. 겠죠? 그렇죠. 개봉이 아직은 그냥 영화제 한번 나온 거라 이게 꼭 개봉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형님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거 기다릴 때 이제 소주에 뭐 이렇게 좀 얼큰한 거 먹으면서 기다리는 게 최고인데 그 정 감독님 정말 예상치 않게 오늘 그 같이 저랑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감독님을 뵈니까 저희 그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이제 대체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갔더니 제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기억을 이렇게 해보면 제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 뭐 한 번씩 이렇게 중년 때 폐경 오고 할 때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데 집에 이제 너무 막 우울하고 막 도저히 집에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이제 대전 시내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봐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영화가 천년학. 근데 감독님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게 그 영화를 잡으신 건 아니. 천년학을 제가 기획을 했죠. 기획을 했어요. 아. 인문대 감독님. 예. 아, 저 제가 얘기한 천년학은 인건대 감독님의 천년학. 예예예예. 예예. 예예. 예, 예. 그 선생님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않습니까? 기획을 한 영화. 예.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러 들어가셔가지고 무지하게 주무시다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 영화 천년학이 그 뭐 그건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상업 영화와 소위 말한 예술 영화의 이 차이를 이 제자 혹은 메가폰을 잡고 연출을 하는 순간에 이 카테고리라이징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다 보니 이것이 상업 영화로 성공하게 되고 아니면 뭐 이것이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예술적으로 가치를 인정해주게 되는 것인지? 글쎄 비슷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예, 예.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 영화는 예. 전 모든 영화는 상업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그 9시간짜리 영화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화들이 또 받아들여지는 곳들이 있으니까는. 대표적인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1300만 명 관객이 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유럽에서는 컬트 영화였었습니다. 소수 관객들이 열광하는. 미국에서 개봉했었을 때는 B급 저예산 몬스터 괴물 영화. 그런데 네. 한국에서 이런 영화도 만들었네. 신기하네. 이런 호사 취미의 그 시네필들이 좋아하는 영화였었지.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런 영화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또 반대로 유럽에서 만들어진 크게 흥행이 된 영화인데도 한국에서 개봉할 때에는 예술 영화 관객들만 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그 카테고리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저는 극장에서 상영을 목표로 하는 순간 입장료를 목표로 하는 순간 이 영화들은 모두 상업 영화이고 그리고 사실 어떤 감독도 나는 지금부터 예술 영화를 만들 거야 이런 목표를 갖는 감독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화의 경우에 보다 나에게 충실하고 싶어 하는 영화들이 있겠고 또 어떤 영화들은 관객들을 난 즐겁게 만들고 싶어 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도 양쪽에 끝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수많은 단계들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요약하면은 망하고 싶은 감독은 없다. 물론이죠. 인 것 같군요. 이거 갑자기 전문적인 질문을 묻어가지고. 아니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궁금했었거든요. 역시. 뭐 주변에 뭐 물어볼 사람이 걸신님밖에 없는데 네네. 오늘은 뭐 그 현업에 계신 분이 네. 나오셨으니까. 예. 아 그렇군요. 예. 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죠. 그렇죠. 정체성을 슬슬 찾아봐서 음식에 관한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이것도 좋다. 그 정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평론가로서 생각하시는 네. 음식 영화 중에 베스트 3 결정판. 오. 네. 뭐 일단 뭐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영화는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부르주아의 사려 깊은 매력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오. 뭐 부르주아의 제목은 뭐 굉장히 매력. 그 무겁고 어둡게 느껴지지만 얘기는 간단합니다. 어느 날 그 부자들이 밥을 먹으려고 모입니다. 근데 새벽이 올 때까지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만 가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주방이 죽던지 갑자기 여기 공수부대가 닥치던지 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이 부르주아들이 밤이 새도록 밥을 못 먹고 밥 먹으려고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찍었는데 물론 뭐 이 루이스 부뉴엘이라는 감독이 초현실주의 감독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사교 계급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영화를 보는 내내 웃느라고 아마 영화를 못 보실 겁니다. 하지만 보고 나면 그 통쾌함, 그 믿을 수 없는 통쾌함.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먼저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음식이 떠오르는 영화라면은 또 역시 바로 그 음식 제목 음식 관련된 제목이 떠오르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요리사 도둑 아내 그녀의 정부라는 영화가 있죠. 그리고는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역시 요리의 정점은 역시 사람을 먹는 거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 아내의 남편을 요리해 먹는 걸로 끝나는 이런 무시무시한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 영화를 떠올려야 될 텐데 음식이라는 제목 자체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 남녀. 예, 그리고 거기에는 저는 사실 대만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타이페이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그 타이페이의 그 이제 요리사에 관한 그리고 그 스의 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일종의 리어왕의 그 그렇죠. 예, 정확하게. 예, 예.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몰라서 그런 예. 게 아니라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모르신 분이 있을까 여쭤보르잖아. 왜 그래? 리어왕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나이 많은 그 왕이 이제 현명함을 잃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속에서 셋째 딸의 그 조언을 무시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이야기인데 리안이라는 이 감독이 그것을 음식 남녀의 이야기 속에서 이 요리사 나이든 이 요리사 아버지와 네. 세 딸. 근데 사실상 이 요리사는 전통적인 중국 음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세 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근대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딸이라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죠. 하지만 막내 딸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막내 딸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면서 이 아버지와의 어떤 가치관도 이런 것들의 갈등이 있지만 물론 맨 마지막에 음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영화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당시에 저는 뭐 영화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당시에 청춘 스타였던 5000년이 아, 네. 중국식을 어떻게 읽는지 제가 또 잠시 잊었습니다만 해서 굉장히 또 기억이 나는 영화인데요. 아, 그런 함의가 있군요. 사실 저는 아까부터 우리 따로 방송 말고 또 사담하실 때도 아 음식의 적어본 인육이처라고 하셨고 뭐 홀로코스트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아, 또 알찬 음식 영화. 사실 이 영화들은 대부분 잘 못 보셨던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구경해본 적도 없고 이 기회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은 좀 또 뭐 굉장히 데이터 받기 좀 편하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 말씀하신 것만 봐도 진짜 와 저 영화를 저렇게까지 봐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혹은 영화를 저렇게 찍어야 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보시는데 혹시 음식에 대해서는 본인의 스타일을 보실 때 음식에 되게 까탈스러우신 편이세요? 아니면은 좀 그냥 아유 뭐 있으면 그냥 먹고 있으면 먹는다. 있으면 먹는다. 하지만 있으면 먹지만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그 장소에 혹은 그거를 같이 먹었던 사람들과는 다시 어울리지 않는다. 아 사람들까지 안 어울릴 정도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계속 똑같은 걸 먹. 그 수준의 음식을 반복해서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또. 그렇네요. 사람 때문에 음식이 맛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이죠. 오, 아 그렇군요. 아 이건 또 굉장히 제 친구 놈들 다 절규해야겠습니다. 맨날 삼겹살만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돼지고기 잘 못 먹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음악 평론가로서 또 영화 평론가인 제국 장님한테 또 부러운 점이 있어요. 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스튜디오에서 영화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기도 하지만 또 로케이션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동네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것저것 먹는 게 영화고 음악은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만들지는 않죠. 다 스튜디오에 처박혀서 만들다 보니 먹는 건 주로 투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전국 투어를 하지 않는 이상 먹는 거는 주로 이제 짜장면, 짬뽕 뭐 이렇게 시켜서 먹는 음식들 오이 같은 거 먹고 뭐 햄버거 뭐 그래서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굉장히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황폐해요. 그러고도 부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또 영화판에서 있을 때는 늘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먹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제작부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 로케이션 촬영을 할 때 먹는 거 식당 정하는 거 요즘은 이제 케이터링 그 차가 와서 밥차가 와서 사실은 이제 다 해결을 하지만 이제는 이제 사실은 그 동네 식당 섭외하는 거 굉장히 이제 큰 일이었죠. 연출부 막내 가장 큰 제작부 막내. 제작부 막내. 네 이거 이제 한번 선정 잘못하면은 이제 그날 제작부 그냥 돌아가면서 욕 먹는 겁니다.
뭐 이런 개밥을 먹으면서 영화를 찍어란 말이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국장님께서는 그런 이제 그 영화 현장에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아까도 우리 왕빈 감독과 얘기하셨는데 영화 시사회를 보고 난 뒤에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촬영 중일 때도 가서 물론이죠. 많이 이렇게 또 그 상황을 또 보고 또 그때 인터뷰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제 로케이션 그 취재에서 인상 깊게 먹었던 어떤 음식. 일단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 현장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 네. 영화 현장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이건 물론 몸무게 하려는 수작이죠. 아, 그 소품으로 쓰이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소품으로 놓인 음식들이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이에요.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칠해놓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먹고 있는 배우 자체가 놀랍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입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면 사실 맛있게 먹는 장면을 딱 한 다음에 컷 그럼 바로 뱉어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어서. 그래서 먼저 혹시라도 영화 현장에서의 음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우리 걸씨님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역시 먹는 거라면 임권택 감독님. 임권택 감독님 하면 또 호남이 자기 손바닥. 이 손바닥을 쫓아서 제가 다닌 그 호남 땅이 여기저기였었어요. 제가 임권택 감독님과 함께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은 제가 장성 근처까지 가서 먹었던 떡갈비. 감독님께서 그 담양이 아니라 장성에서 그 허름한 그 집을 데려가시더니 이 집 떡갈비가 진짜다 하면서 그 집에서 떡갈비 먹었는데 그걸 먹는 순간 이제까지 먹었던 떡갈비는 떡이었구나. 갈비가 아니라 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그 집의 이름을 혹시 기억해 내신다면 걸신어들이 참 축복받을 텐데 장성이라는 거 네. 아직 혹시 영업하는지는 혹시 잘 모르시죠?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 갔었을 때가 태백산맥 찍으실 때였거든요. 20몇 년 전이네 진짜. 없어졌을 확률이 매우 높네요. 저희 방송의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근데 그 집에 갔었을 때에 그 집 음식이 몇 가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에 하여튼 말하자면 전문으로 떡갈비 전문점. 근데 하여튼 임권택 감독님께서는 그 지방 촬영 내려가시면은 스태프들을 잘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제작부가 아니라 감독님 자신이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저걸 먹으러 가야 된다. 다 스태프들 가서. 그래서 감독님이 원칙이 하나 있으세요. 임권택 감독님이 원칙이 뭐냐면 스태프들과 같은 숙소에서 잔다. 절대. 말하자면 본인은 뭐 좋은 데서 자고 스태프들 여관 이게 아니라 이제 같은 숙소에서 잔다. 둘째,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세 번째는 뭐 이 걸신간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만 현장에 가장 일찍 도착한다. 이 세 가지가 감독님 원칙이라고 그러시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걸신께서는 그래서 100편을 찍었을 있었던 게요. 그렇죠. 100편 넘죠 이제. 102편을 찍으셨죠. 102편을 이제. 일단 저희 진짜 걸신의 가장 중요한 동목이 일찍 가셔야 됩니다. 우리 걸신께서만 하더라도 냉면집에 가장 먼저 그 갓뽑은 메밀면을 먹기 위해서 문도 열기 전에 문 두들겨 갖고 이렇게 드시는데 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동목입니다. 하동관 문 열기 전에 그 앞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려본 적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지런함은 정말 우리 또 우리 먹방이 아니라 우리 또 걸신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라는 거 오해 없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임권택 감독님 고향이 그 전남 장흥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고향에 네. 한편으로는 또 고향 맛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네네. 네네. 야 이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임권택 감독님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뭐 걸신에 임 감독님의 머릿속 DB를 한번 끄집어내면 정말 풍요로운 그럼요. 풍요로운 정도가 나오겠네요.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감독님의 그 사모님의 음식 솜씨가 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솜씨세요. 지금도 사모님도 옛날에 영화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음식을 다 하세요.
심지어 그 못까지 할 정도냐면 왜 그 돼지뼈 갈아 가지고서를 만드는 묵 같은 거 있죠. 족편. 네. 오. 알고 계시는군요. 그거를 직접 만드세요. 와. 족편을. 와. 그러니까 돼지뼈 엄청 고아 가지고 설날이 다가오면은 한 20일 3주 전부터 다 준비해 가지고 설날에 올 손님들을 대접하기 음식을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김치 다 직접 담그시고. 대단하시구나. 지금도. 그래서 와. 감독님은 사모님이 그 담근 김치 아니면 잘 안 드세요. 근데 뭐 관련해가지고 선생님 직접 요리도 혹시 하시나요? 이거 좀 저요? 예. 네. 저는 뭐 라면과 밥 외에는 별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먹으러 갈 뿐이죠. 아. 선생님 사모님의 음식 솜씨는 훌륭하죠. 가장 그 사모님이 잘 해주시는 그리고 선생님 좋아하시는 건 어떤 일단 종류에서? 계란찜을 정말 맛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 하는 음식인데 그 뼈를 이렇게 고아가지고 이제 국을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되게 좀 특별해요. 그 음식 이제 어머님한테 배웠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세울만한. 말씀하신 계란찜은 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서 좋아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료가 평범하지만? 들어가서 훌륭하면은 제가 비웃죠. 평범한데? 그런데 맛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서 먹어도 그 맛이 이상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숙과 그 어떤 그 순간을 잘 잡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식감도 훌륭하고 네. 맛도. 사실은 이 첫 질문 자체가 좀 난제일 수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요리를 잘 하시는지 이거 잘못 대답하시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드시면 이런데 아 이거 너무 삶이 힘들어지죠. 너무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잘 넘어가셨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진실이니까. 아 그럼요. 저도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살기 위해서 답변하신 건 아니신 걸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듣다 보셨기 때문에 아 이것도 굉장히 저희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애가 입맛이 까다로워요. 아 그렇죠. 어머님이 음식 피자나 잘하시면... 햄버거를 안 먹어요. 그냥 뭐 먹고 뭘 먹으러 갈까 그러면 설렁탕. 이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뭐 이래가지고 사람을 좀 망연자실하게 만든 순간도 몇 번 있어서 확실히 입맛이 개발된다는 게 그게 정말 맞는 게 좀 집이 유복한 친구들이 보면은 꼭 그런 거 잘 먹어요. 진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유복함으로 가는구나. 아니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어릴 때 피자가 잘 없었으니까 피자는 못 먹었는데 뭐 이렇게 영화 평론가한테 할 질문은 아닌데요. 아마 왜냐하면 뭐 정 국장님이 뭐 이렇게 TV나 미디어 비평가는 아니시니까. 하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 모든 대한민국의 공중파 지상파 케이블 미디어들이 막 이제 먹방 혹은 이제 요리사들이 주인이 되는 이제 국방이 뭐 사실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할 만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은 어찌 보면은 이 먹방 특히 이제 국방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음식의 포르노그래피가 포르노그래피다라는 이제 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화면 안에 있는 음식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면서 우리는 가상적으로 그 맛을 대리만족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한 이 먹방과 국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시는지 첫 느낌은 너무 못 찍는다. 네. 그러니까 약간 재미없게 얘기하면 쇼트의 진행 자체가 정보가 너무 없다. 그래서 스펙타클에만 보일지. 그래서 저는 걸신께서 말씀하신 음식의 포르노라는 표현에 완전하게 동의하는 것이 약간 드라이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음식을 포르노로 찍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찍고 있어요. 주요 부위만 노출하고. 이를테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것이 얼마나 입맛과 만나는가에 대한 것 없이 말하자면 그 음식을 정면으로 들이대다 내놓고 이것을 찍는 방법을 볼 때 저는 이 방법 자체가 스토리 없이 섹스만 하는 거죠. 정확하게.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저는 이 방송 자체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이 음식에 대해서 모독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숙연해지는데요. 숙연해지는데. 아니 저는 몇 차례서 또 봤거든요. 뭐 냉장고를 부탁해서 등등 봤거든요. 냉장고 여는 순간 정말 저는 진짜 포르노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확 까는 느낌 있잖아요. 그 집을 그렇죠. 까는 느낌. 그렇죠. 이거는 예의가 아닌데. 훔쳐보기. 예,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왜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사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어떤 계몽의 과정도 아니고 교육의 과정도 아니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말한 것처럼 스펙타클 아주 포르노그래픽한 스펙타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욕망을 재생산하죠. 네. 사실 뭐 또 저희 헬조선에서 우리 어떤 지금 정신적 여유가 음식이 됐던 뭐 야동이 됐던 이 포르노그래피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여유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정말 그 작년에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 1순위부터 꼴찌까지로 쭉 세워놨을 때 한 가운데 사람의 소득이 182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여유 같은 호사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 없이 음식 맛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못 가니까 참 걱정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사실 뭐 한겨레 기사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180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야 180만 원, 17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막 정말 그중 저도 그중에 한 명인데요. 하여튼 특히 영화판도 사실 굉장히 열악한 젊은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전태일 같은 삶이죠. 아이고. 그분들의 식생활을 정말 고민하는 게 네. 중요한 문제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면에서 정말 그 임권태 감독님의 스태프들 좀 잘 먹인다는 그 어떤 방침이 요즘 젊은 감독님들에게도 좀 귀감이 되었으면 어떤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잘 먹여. 그런가요? 밥차가 군대, 있으니까. 군대 수준인데. 군대 엄청 잘 나와요 요새. 일시 5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햄버거 나오고. 제가 요새 일주일에 이틀을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요. 네. 급식. 학교에 강의를 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직원 식당에 가서 이렇게 급식을 먹어보니까 예전보다 급식 굉장히 잘 나오던데요. 오늘은 무슨 쌀국수가 나오더라고요. 쌀국수요? 네. 맛은 좀 어떠셨나요? 향신채를 빼고 네. 쑥갓을 넣더라고요. 쑥갓.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조미료 맛도 크게 나지 않고. 네네. 그래서 애들 그래도 잘 먹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뭐 또 무상급식 이런 걸로 말 많은데 참 그런 좋은 음식이 우리 애들이라도 좀 잘 먹어야지. 그렇습니다. 혹시 뭐 우리 못 여쭤보신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이것도 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요새 그 그래도 제가 약 저희 청취자 중에 한 56명의 의견을 대변한다 생각하시고 그 2세 배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분들의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찬반이 많이 있는데 뭐 너무 쉽게 뭐 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뭐 자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태면 2세 배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가 하정우 씨일 텐데 하정우 씨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인기도 많았을 뿐더러 그 아버님은 한 번도 그런 인기를 누려본 적이 없으시죠. 게다가 그렇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본인이 성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게다가 이것은 대중과 만나는 문제이지 그 아버지의 도움이 사실상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어떤 감독도 그 아버지를 보고 그 배우를 캐스팅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하. 왜 이건 자기 영화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작자는 자기 돈이 걸린 문제고 그래서 결국 대중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죠. 이거는 그냥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달까? 예, 이거는 그냥 자기가 카메라 앞에 서서 자기가 살아남고 인기를 얻고 못 얻으면 떠나야 되는 거고. 예. 배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맞는데요. 네. 한국 배우들 중에 먹는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먹는 연기를요? 이름이 나와서 겹치긴 합니다만 하정우. 하정우. 그는 맛없는 음식도 정말 카메라 앞에서 맛있게 먹을 줄 아는 배우. 그 황해에서의 그 장면. 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에 이를테면 거기 오히려 황해보다도 베를린에서 그 쌀밥을 먹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영화는 안 떠오르고 쌀밥을 먹고 싶은 기분이 든달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역할 자체가 그가 북한에서 훈련받았었을 때 얼마나 못 먹어서 이 쌀밥을 맛있게 먹는가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배역으로서의 해석 정도가. 해석까지도 끌어낼 줄 아는 배우.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 최근에 본 연기 중에는 정말 그 먹는 연기를 잘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훌륭하게 먹는 연기를 보여준 배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석규. 제가 지금 한석규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중간첩에서 짬뽕을 손으로 막 먹는 그 장면. 저는 닭살 돋더라고요, 그 장면. 그래서 한석규도 훌륭한 그런 순간들을 보여준 셈이었죠. 사실은 저는 제가 감독이 된다면 하정우 씨를 모셔놓고 데려다 놓고 되게 깨작깨작 먹는 그런 연기를 시켜보고 싶어요, 한번. 잘할 거예요. 그는 잘하겠죠. 그는 이를테면은 어떤 배역을 맡기면 그 인물처럼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니까요. 말하자면은 구질구질한 집에 사는 살인범 이러면 물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구질구질한 집에 가서 빨지 않은 옷을 입고 그때부터 먹고 자기 시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으면 맨 먼저 그 이게 음식 방송이니까 들은 얘긴데. 그 인물의 그 수준에 먹어야 되는 음식 이하로만 먹는데요. 독화하지 않게. 하루 종일. 그냥 평소에 그 역할을 맡는 동안 내내. 내내. 예. 그 계급이 먹을 그렇죠. 수 있는 음식.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순간에 그걸 딱 찍는 순간이 왔었을 때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먹을 기분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 이하로 먹어야 그 순간에 그 아무것도 아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사실 최근에 그 모 야당에서 어디 뭐 훌륭한 신분의 따님이 이제 비례대표로 뭐 순위를 제치고 이렇게 올라왔다. 누구죠 그게? 저는 모르죠. 네, 아무튼 근데 그런 분 있대요. 근데 확실히 영화나 예술계에서는 그런 어떤 금수저 분이 통용되지 않는다. 오해다. 라는 걸로. 다행이네요.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정말 기시간 동안 전 벌써 끝나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더 할까요? 너무 짧게 지금 저는 너무 짧아갖고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 시간이 너무 재밌게 빨리 가가지고 끊을 데가 없어 할아버지가 때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보내드리기가 너무 안타까워. 사실은 저는 예전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 스크린과 로드쇼의 관계라든가 왜냐면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로드쇼가 스크린보다는 왠지 여배우들의 노출 사진이 좀 많았어요. 제 경험상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본다든가 이런 그 답변해 주실까요? 이제 끝나야죠. 아니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도 됐는데 혈기왕성할 때 진짜 로드쇼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많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제 인생에 어떤 나중에 다시 만나뵙게 됐을 때 인생의 잡주구나 아니야? 아 로드쇼 정말 제 인생의 잡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은 게스트였는데 정말 와 너무 저희 말씀 잘해주셔서 시간이 진짜 저한테도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아무튼 벌써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 저 난데 아닌 게스트로 방송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예 난데 없는 출연이었습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게 마지막 방송이라는 게 너무 아쉽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 방송 이후에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네. 영화 속의 음식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즌 3 시작하면 네. 꼭 한번 다시 모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음식에 관심이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딴지일보
주쪽 그쪽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 음식뿐 아니라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어떤 그 영화 감독이자 평론가로서 어떤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메시지를 남겨주신다면 저는 이런 자리에 오면 항상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영화를 지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지해야 되는 영화는 좋은 영화입니다. 저는 왜 한국 영화를 지지하는 것이 우선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쪽입니다. 좋은 영화를 지지하시고요. 그런 다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그 영화를 친구, 애인, 부모님 혹은 하여튼 그 누군가를 끌고 한 번 더 보시는 것이 지지하는 겁니다. 말로 지지하고 블로그에 지지하고 트위터에 지지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왜? 이건 돈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므로 좋은 영화를 한 번 더 보아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화를 응원하는 길입니다. 저 뭐 돈 얘기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돈 그 출연료 대신 화가자 하나를 받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사온 출연료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사오신 거예요? 아, 그러신가요? 본인이 이제 출연료를 내고 방송하신 거죠? 제가 이런 방송입니다. 날로 먹는 방송. 외신이라 불러다. 출연료를 받아가면서 네. 선별적으로 게스트를 모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꾸 마지막에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우리 걸신님께 마지막 좀 말씀을 부탁드린다면 참 물론 정국장님은 저보다 그러니까 한 3년쯤 선배님이시지만 참 짧은 인생 중에 굉장히 참 동업자라기에는 너무 그 어감이 썰렁하고 그래도 친구라기도 그렇고 선후배 사이라기도 하기에는 어색하고 어쩌면 참 삶에든 동행자 같은 느낌이 드는 분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과 또 이런 누추한 자리에 분이 이런 누추한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시즌2가 굉장히 참 아름답게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네요. 예예.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왠지 그 상사하고 중위의 관계가 생각이 나네요. 부사관과. 걔는 잘생겼잖아요. 드라마 얘기. 드라마. 그렇군요. 알겠어요. 저는 정말 그냥 그 얘기였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방구도님 조정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말씀 남겨주신다면. 아니 저는 사실 한 10년쯤 전에 뵙고 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10년 전에 그 헌영하고 약속이 있으셔서 네. 두 분이 연구소에서 만나기로 하셨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네. 저랑 난데없이 베르그송 얘기를 한 2시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오늘 영화에 대한 질문 가장 많이 해주신 잡사님. 저는 오늘 장사님 처음 뵀는데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거를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여기 손에 이렇게 된 거는 무술 연마를 하신 건가요? 예, 제가 권투를 잠깐 했습니다. 여기에 굳은 살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투를 하시는 네. 예, 예, 예. 우리 정 감독님 영화를 평론하실 분들은 유념해 주시고요. 예, 예, 예. 천당의 낮과 밤이 꼭 밤과 안개. 천당의 밤과 안개가 천당의 낮과 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예, 예, 예. 천당의 밤과 안개가 길승의 낮과 밤 이런 거 꼭 개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빵빵한 게스트와 또 우리 오랜만에 진짜 또 음식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니까 또 굉장히 또 풍성한 분위기도 뭐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정말 풍성한 방송 만들어주신 우리 정성일 감독님, 평론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네.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걸신 시즌2 46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제선님 할까요 말까요? 뭐 제가 혼자 할까요?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하는 그 슬로건 같은 게 있어요. 네. I 걸신 유. 혹시 끝났습니다 슬로건이. 여러분 모두 걸신하세요. 걸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걸신하십시오. 예.